정직한 후보를 보고 나왔는데, 이 영화는 선거철 때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들 이제 거짓으로 이제 선거하고 거짓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아셔야 될것 같고, 또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현실에도 반영이 되는 스토리고, 또 요즘 뉴스나 아니면 이런 사건 사고도 보면은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영화가 가끔 뭐랄까 비슷한 시점이 있고, 또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고, 라미란 배우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코미디 연기로 보여줘서 너무 반갑고, 또 라미란 배우님도 진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연기하셨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꼭 한번 보시고, 또이 영화를 보시면서 답답한 가슴, 또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스트레스 풀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. 꼭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